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알아두면 좋은 일본어 기초 표현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少々お待ちください. 알겠습니다. かしこまりました.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혹은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일본 손님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시작되는 곳, 바로 공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도요, 수속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네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それでは今日の授業始めます. 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パスポート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お預かりするお荷物はございますか? 機内には持ち込めません。 搭乗ゲートは15番です。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출국 또는 입국 시 제일 먼저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때 공항 직원이 물어보는 표현이죠.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자, 여기서 파스포트, 여권이라는 말이에요. 미세루, 보여주다. 떼 이타다케마스카? 떼 이타다케마스카? 라는 무엇무엇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붙여서요.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요, 수화물 카운터에서 짐을 맡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보관할 짐이 있으십니까? お預かりするお荷物はございますか? お預かりするお荷物はございますか? 자, 預かりする는요, 맡기다, 즉 보관하다 라는 말인데요. 앞에 오라는 접두어를 붙여 お預かりする, お預かりする 라고 하면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荷物는 짐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요, 정중한 말투로 お荷物, お荷物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ございますか? ございますか? 있으십니까? 라고 또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조금 다소 긴 문장이지만요, 고객을 상대할 때 쓰는 정중한 표현이니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관할 짐이 있으십니까? お預かりするお荷物はございますか? お預かりするお荷物はございますか?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뭐 액체류나 라이터 등의 위험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죠. 자, 이러한 표현을 전달할 때는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내니와 모치코메마센. 기내니와 모치코메마센.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내, 기내, 기내니와 기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부정 표현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치코메마센. 持ち込めません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문장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내에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기내には 持ち込めません. 기내には 持ち込めません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탑승 게이트 번호를 아셔야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탑승 게이트는 15번입니다. 도저게이토와 15번です. 도저게이토와 15번です.
자, 여기서 도저는요, 탑슨 게이토,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저 게이토, 도저 게이토가 탑슨 게이트가 되는 것이지요. 방, 방은요,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5번입니다. 15번 데스, 15번 데스가 되는 것이지요. 자, 같이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탑슨 게이트는 15번입니다. 도저 게이토와 15번 데스. 도저 게이토와 15번 데스. 자,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파스포트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자, 두 번째입니다. 보관하실 짐이 있으십니까? 일본어로는요? 그렇죠. 오아즈카리스루오니모츠와고자이마스카? 오아즈카리스루오니모츠와고자이마스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내에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좋습니다. 기내에니와 모치코메마센. 기내에니와 모치코메마센.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표현. 탑슨 게이트는 15번입니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도저 게이토와 15번 데스. 도저 게이토와 15번 데스. 요크 데키마시타. 자, 마지막 코너는요.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 미리 센세 꿀팁입니다. 자, 두 번째 미리 센세 꿀팁은요. 바로 일본의 맞장구 표현인데요. 맞장구를 일본어로는 아이즈치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표시로 맞장구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일본인이 일상 회화에서 자주 쓰는 맞장구 표현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말입니까? 本当ですか? 本当ですか? 자, 두 번째.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そうですか?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거 좋네요. いいですね. いいですね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요. 말에는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동시에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자, 일본인과 대화할 때 쓰는 맞장구 표현 세 가지. 정말입니까? 本当ですか?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그거 좋네요. いいですね. 자,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아주 원활한 대화 진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여행이 시작되는 곳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자, 회화는 여러 번 반복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은요. 공항 입국 심사에 쓰는 표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また明日!